U18 남자 110m 허들 경기 우승자 황희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남체육고등학교 1학년 황희찬입니다. 네, 오늘 좋은 기록으로 우승하셨습니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 경기 전에 긴장 안 하는 뭐 나만의 비법이라던가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자신감 있게 하는 방법. 나를 믿고 자신감 있게. 정말 훌륭하신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후반에 2등 선수와 6번인가 7번 허들을 네. 동시에 넘은 걸로 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허들 선수로서의 꿈이 있나요? 앞으로 400허들을 바꿀 건데 거기서도 이제 1등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400m 허들 종목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110m만큼 400m도 굉장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코치님이나 이제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엄마 1등했어. 네, 엄마 1등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10m 허들 우승자 황희찬 선수 만나봤습니다.